안녕하세요.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4월 15일 파운데이션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는 영지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7가지 업데이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성 포인트입니다. 요새의 장벽, 대문, 경비를 축성 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해 수적으로 불리한 방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원 빠래는 소용없을 듯 합니다. 아직 축성 포인트를 어떻게 모은지 나와있진 않지만 크리스탈을 넣거나 영지 맵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축성 포인트가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축성 포인트로 성벽을 업그레이드 할 때 돌이 많이 들어갈 듯 한데 돌 가격이 비싸질 듯 합니다. 두번째, 공성 깃발입니다. 이제 영지전을 할 때 공격 길드 쪽에서 공성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자와 요새를 취약하게 만들고 공격 길드원에게는 버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자는 이 깃발을 뺏거나 파괴시켜야 하는데 이러면 적은 길드가 축성 포인트로 방어를 업그레이드해도 공성 깃발로 낮춰버리면 축성 포인트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영지 활동 상자입니다. 영지의 주인은 매일 프라임타임 종료 시 영지 상자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드가 영지전을 안 해도 아우퍼처럼 상자가 떴을 때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대응 길드의 이야기일 듯 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크리스탈 무기입니다. 시즌 끝날 때마다 3개의 크리스탈 무기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번에는 얼음 스태프인 아크릴 스태프, 커터 스태프인 팬텀 트윈 블레이드, 도끼류인 크리스탈 리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얼음 무기인 아크틱은 강력한 고드름을 탄막식으로 쏜다고 합니다. 팬텀 트윈 블레이드는 악령 무리를 소환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리퍼는 다른 스킬에 쿨감을 시켜주며 돌 지나면 딜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와도 일반 유저들은 구경도 못할 듯 합니다. 저번 시즌에 나온 무기도 아직 상점에 풀리지 않았고 이번 무기 또한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다섯번째, 아레나 관전자 모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내전을 할 때 참여하지 못한 인원들은 디코 방송이 아닌 게임상에서 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시즌 변경점입니다. 이건 아메리카 프라임타임 시간인데 저희랑 상관이 없어 넘기겠습니다. 일곱번째, 해머의 추가 스킬입니다. 해머 무기에 신규 스킬이 두가지 생겼습니다. 파워슬랩, 돌진하며 해머를 휘두른다고 합니다. 지진성 진동, 해머를 반복적으로 지면에 내리쳐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데미지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 외 추가 개선 내용입니다. 영지의 디자인 변경, 솔로 추적자를 위한 개선, 다양한 주문 스킬 아이콘 변경, 제작 아이템, 요구사항 조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형 길드를 위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많지만 소규모로 놀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으니 잘 찾아서 즐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